모자를 그러면은 이걸로 가야 되는지.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한 여름 풀색으로 멋을 낸 방원씨. 잘 살 거야, 잘 살 거야. 선글라스 오늘은? 신사풍 중절모에 노란 수건을 든 모습. 수염만 없다면 영락없는 태진아다. 집에서는 조방원, 문 밖을 나서면 태진아 동생. 방원 씨의 별난 인생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.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. 하나, 하나, 둘, 셋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무도 없는 빈 무대. 여러분 사랑해요. 네, 사랑은 아무나 하나. 방원 씨는 괴념치 않는다. 내 흥에 부르는 노래지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. 좋고 노래가 좋은 사람들은 누구나 방원 씨 가게에 와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놀다 가면 된다. 그렇게 쌓인 인연들이 무대를 세우고 공연을 만들게 한 거. 잘 살고 못 사는 거 타고난 할자 하지만 당신만을 사랑해. 하지만 이 무대가 방원 씨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. 제가 잠시 또 이제 쉬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끼리 또 신바람 나게 춤을 추면서 노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당신은 바보야. 저 한번 같이 춤추고 놀아요. 불볕더위에 잠시 들리를 접은 어르신들, 단합대회를 나온 장목반 아주머니들. 방원 씨의 무대는 서민을 위한 놀이터다. 아, 예. 그리고 노래 한번 들어가요. 아, 아무나 저 올라가서 그냥 부르시면 돼요. 여기 저 노래 부르는데 돈 받는 데가 아닙니다. 그래요? 네, 그냥 재밌게 노시면 돼요. 아, 예. 지대의 향기 뿜어. 저 무대로 가서 노세요, 무대로. 아이고, 노래, 아이고, 노래. 이 다람, 누르면 물이 축축축 나요. 이 다람이라. 모자를 교대로 바꿔 쓰는데도, 이렇게 여름에는 더우니까. 뭐, 여기, 참, 남자스러운 말씀이지만은, 지금 이제 샤워하러 올라가면 팬티까지 다져져 있습니다. 속옷까지. 온몸이 땀이라. 네, 원래 왜 돼요, 나가? 아유, 전 젊습니다. 아주 젊습니다. 아, 70 넘었지요. 제가 70, 제가 동생이라니까요. 알아요. 태진아 형은 셋째 아들, 저는 넷째 아들입니다. 제가 동생이요. 태진아 미산인데. 형이 이제 내년에 환갑인가? 그래. 예. 저는 56이요. 56인데 왜 시험이 그렇게 길어요? 아니, 제가. 혈이지만은. 그래도 시 있고, 우리 허옇고. 그 뭐, 어르신 애들이랑 뭐 14년 동안 막 같이 깽가리 치고 북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공연을 했더니만 같이 이렇게 닮아가나 봐요. 얼굴은 동갑인데 한참 후배다. 이쪽에 그, 이쪽에 내 자존심 발로 온 것 같아. 너무 자꾸만, 형, 나는 좋아하는데 자꾸만 그러니까. 공연이 끝나고 하루가 저물면 방원 씨는 태진아의 동생에서 영숙 씨의 남편으로 돌아온다. 많이 좋았어요. 근데